콘서트를 앞두고 계신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을 박성수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아, 안녕하세요. 임신, 출산, 모유수유 후에 가슴 모양이 변하진 않을까요? 너무 처지진 않을까 고민이에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임신이라고 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가슴이 커지잖아요. 피부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유륜도 커지고 색소도 굉장히 짙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데 아이가 엄마의 유즙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서킹을 합니다. 이제 빨아들이는 이러한 강력한 물리적인 자극이 반복적으로 유두와 그 다음에 피부에 가슴의 피부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는 계속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늘어납니다. 유두도 늘어나고 피부도 늘어납니다. 뭐 소위 말해서 완모라고 하죠. 완모. 완전 모유수유로 뭐 1년 12달을 모유수유를 해버리게 되면 피부는 많이 처집니다. 탄력도 잃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유 기간이 끝나면 다시 피부가 그러니까 가슴 전체 크기가 줄게 되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런데 그 늘어난 유두나 칙칙하게 색조가 변한 유륜, 커져 있는 유륜, 그 다음에 탄력을 잃은 피부, 이거는 여전히 그냥 복구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엄마의 훈장 같은 거지만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조금 몸이 나이 든 모습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출산 전에 젊은 상태의 가슴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수술들도 많이 합니다. 이때에는 굳이 보형물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 늘어나 있는 피부와 유두, 유륜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술을 해서 교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피부를 줄이고 너무 커져 있거나 늘어나 있는 유두를 줄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 아기 낳기 전에 아주 탄력 있는 상태의 가슴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